오늘 찾은 곳은 경기도 일산의 한 작은 빵집인데요. 5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유달리 분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묵묵히 혼신의 힘을 다해 탄생된 노력의 결실은 바로 이 스콘! 이게 스콘이에요? 그의 스콘에는 특별함이 깃들어 있답니다. 굉장히 시원하고요.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요. 일반 스콘을 되게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얘는 생크림 맛도 나면서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이거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네, 스콘 아이스크림. 기존의 방식을 깬 스콘의 대반전!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부드러운 스콘의 만남은 결코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나뿐인 아이스크림 스콘이 탄생되기까지는 끝없는 도전과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그 속엔 한 사람의 꿈과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제 첫 번째 꿈은요, 배우였어요. 비록 첫 번째 꿈은 이루지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즐겁게 빵 만들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못다 이룬 꿈으로 스콘의 새 역사를 쓴 한정우 씨의 골목빵집을 소개합니다. 이른 시간부터 유독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이곳. 부지런한 사람만이 비로소 그 맛을 볼 수 있는데요. 빨리 안 가면 없나 봐요. 없나. 네이노키가 무섭게 완판되기 일수라는 아이스크림 스콘. 7개. 종류별로. 웃으면서 빨리 가고 오시죠. 네, 여름에는 인기 있을 것 같아요. 한 통이 굉장히 큰데요. 부드럽고 여기 네. 쫄깃한 그 맛이 나는데요. 아이스크림에서 쫄깃한 네. 맛이 나요? 예. 들어서는 모르겠어요. 뭐 다른 데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면은 입에서 확 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선은 입안에서 한번 남아요. 쫀득하게. 그러면서 입안에서 사르르 한번 이제 녹아내리는 거예요. 찰기가 있나 봐요. 쫄깃함과 부드러움의 환상적인 식감에 한번 맛보면 손길을 멈출 수 없다는데요.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 입맛까지 사로잡았답니다. 바로 먹네. 아 이거 궁금해요. 아, 원래 일반 아이스크림은 상온에 놓으면 금방 녹는데 이거는 상온에 놔도 녹지 않고 산지 조금 됐는데도 잘 녹지 않고 여름에 먹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반 아이스크림 좀 잘 녹는데 아이스크림인데 어떻게 잘 안 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신기하네요.